항상 고맙고 사랑해. 안녕하세요. 화이팅 TV MC 지윤입니다. 벌써 가을의 분위기가 만연한 10월인데요. 이번 달 커버 모델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재학 중인 윤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이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뭔가 가을이 되면 뭔가 뜨거웠던 여름과는 좀 달리 선선해지고 뭔가 감성적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가을에 들을 수 있는, 들으면 좋은 노래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평소에도 좀 잔잔한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꼭 가을뿐만 아니라 잔잔한 감성이 잘 어울리니까 노래를 하나 추천해드리면, 벳트의 어쩌면 또 마지막일까 봐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선한 계절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저는 지금 딱히 노래가 생각나는 건 없고요. 남이섬에 가서 자연 경치 구경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느낌. 사실 가을에 되게 좋잖아요. 네네. 또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추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거리도 살짝 둬야 되고 멀리 있는 가족은 못볼 수도 있거든요. 작년 추석은 어떻게 작년 추석에는 저는 친척들이랑 다 같이 밥 먹고 놀고 네, 그냥 또 어떤 저는 고향이 부산이어서 이제 명절마다 꼬박꼬박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못갈것 같아서 그게 너무 그래서 다 준비한 게또못 보는 가족들 그리고 또 붙어 있는데 좀 마음을 표현 못한 가족들 있잖아요. 가볍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엄마, 아빠, 집에서도 보지만, 이따 또집 가서 보잖아. 그치? 항상 고맙고, 사랑해. 엄마, 아빠는 집에서 보지만, 이제 부산에 올해 이번에 못 내려가서 할매랑 할매 보고 싶은데 못 내려가서 미안하고 좀 괜찮아지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서 금방 갈게. 그리고 그러면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저는 좀 스스로의 줏대? 저도 좀 유사한데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똑같은 말이구나. 네. 그래서 좀 끈기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중요한 거. 뭔가 멘탈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 그쵸, 그쵸. 좀 궁금한 건데, 그 일단 지치고 뭔가 힘들고 이럴 때딱 원동력이 된 거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 이래도 내가 이게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날 잡아줬던 거. 이건 조금 최근에 확 느끼게 된 거긴 한데, 그냥 지금까지는 단순히 연기가 제가 전공이 좋아서 했으나 최근에는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이 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준다는 것에 대한 게더 와닿아서 되게 가치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힘들거나 그럴 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되새기는 게 되게 많이 힘이 되고 운동이 뭔가 되게 진솔하고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커버 모델 분들 덕분에 뭔가 가을의 감성도 느껴지고 뭔가 열정도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화이팅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